우리 이 시간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체험한 이것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는 세대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겸손의 마음으로 받으며 우리에게 주실 내년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으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전화세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은 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우리의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그윽히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지 않았구나,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목숨 걸며 나아가는 청년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청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뿐만임을 이 시기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